자, 최신 기출 문제 10회 실무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부터 풀겠습니다. 자,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입니다. 공상은행으로부터 2014년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0만 달러를 이자 비용 6천 달러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하였다. 일단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되고, 환율에 따른 문제. 작년 말의 환율 1,070원에서 올해 환율, 상환시 환율 1,100원, 30원 올랐죠? 환율이 오르면 갑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외환차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공상은행 들어가고요. 자, 금액은 외환은 매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작년 말에 환율로 해서 장부 금액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20만 달러 곱하기 1,070원. 2억 1,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 6천 달러. 4월 20일자 환율로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6천 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되죠? 660.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환차손 차변에 30원 올랐으니까 30원 곱하기 20만 달러 6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20만 6천 달러 곱하기 1,100원 환율로 해야 되므로 1,100원 하면 2억 2,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일기 예정 신고분의 부가가치세 300만 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자, 그대로 하면 되겠네.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그랬죠? 예. 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3만 원. 대변에 카드로 납부했네요. 예,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봅니다. 5월 8일. 주식회사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기의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던 받으러움 5천만 원중 2천만 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손 변제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그러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보통예금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111번. 예,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에다 전입하면 되죠. 대손금이 회수되면 대손충당금에다 전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변에 무조건 대손충당금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7월 23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설현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금전소비 대차 계약으로 전환 처리하여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하였다.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대출해 줄때 쓰는 계약서잖아요. 이게 36개월이니까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죠. 차변의 장기 대여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라는 문제입니다. 당좌예금이 되겠죠. 다음 매입매출전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월 14일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 4,000개, 단위당 원가 10,000원짜리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영세입니다. 52번이 되겠죠? 52번. 자, 수량에다 4,000개 넣고, 단가에다 10,000원 넣고, 자, 거래처 넣고, 전자라네요. 분기 혼합. 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대금은, 웅전에 우리가 갚아야 될그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라고 된 거죠. 우리가 웅전한테 받아야 될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라고 된 거죠. 상환기간 2016년 12월 13일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다음 문제 7호 18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생의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일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 할부를 보면 대금을 다 오래 받는 거죠. 그 단기 할부 판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할부 판매 그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로 되어 있으므로 인도한 날 전체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됩니다. 단 장기 할부 판매일 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돼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액 과세죠? 11번. 자, 제품 전체 다 넣어요. 4,000만 원. 400. 자, 미생 전자라네요. 분괴 혼합 이렇게 하시고,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 받은 거는 7월 18일자에 그 금액이죠. 자, 그래서 1,100만 원 나머지 외상 매출금 처리해 두시면 되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8월 6일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제 매입의 과세입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 대신 보유 중인 자기 주식 8,000주 한 주당 취득 금액 5,000원짜리를 전부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8월 6일. 자, 매입의 과세 51번. 건물 5,000만 원. 나이스. 전자란에 여 분괴 혼합해야 됩니다. 자, 건물로 바꾸고 차변을 원재료를 건물로 바꾸고 차변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에 있는 거 8,000주 곱하기 5,000원 4,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대변에 부가세 500. 그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차액이 지금 대변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변에 발생되면 그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자, 건물을 사가는 사람이, 건물 사가는 사람이, 건물을 사오는 우리 회사가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샀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파는 사람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당연히 받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밖에 그 주식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시가는 5천만 원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건물을 5천만 원짜리 살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취득시 5천 원 갔던 게 주가가 오른 것이므로 마지막 최종 회계 처리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세종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거 비품 처리하라는 말이네요. 현금영수증 받았으므로 매입의 현과가 되겠죠? 매입의 현과 61번.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죠? 부가세 분리되고, 공급처 넣고, 분기에 1번 하시면 되겠고, 계정 과목 비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1일. 주식회사 예림상사의 상품을 2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이번 문제는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매출액 과세. 11번 상품. 200 넣고. 예림상사 전자라네요. 분기 2번 외상하면 되고. 아래쪽에 제품 매출은 뭘로 바꾸면 되냐면 상품 매출로 바꾸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가세 신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메뉴로 바꾸고, 1번. 주식회사 한양기업은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매입탭을 입력하시오. 단 2016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며 공급가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있다.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 다 읽어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2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제가 정산 쪽을 할 겁니다. 정산. 정산은 6개월치 자료를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10월부터 12월하고 공급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6개월간 총 매입액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예정하고 이익이 확정액 총 공통 매입세액 5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숫자 잘 보세요. 150을 넣습니다. 여기다 자료 넣으실 때 6개월 지나야 됩니다. 이거 7월부터 12월 거 이렇게 정산은 6개월치 넣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할 때그 불공처리된 금액을 차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예, 불공처리하는 겁니다. 계속 6개월치 넣습니다. 총 공급액 공급가 기준으로 면세를 따져가지고 예, 안분 계산할 것이므로 6개월치 공급액을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매출액 과세 면세 6개월치 토탈돼서 전체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고 그중에 6개월치 면세 5천만 원 되죠? 그중에 이게 6개월 동안 공대 6개월 동안 즉 7월부터 12월까지 이 6개월 동안 회사가 공제받지 못하여 받지 말아야 될 돈이란 뜻입니다. 면세에 이만큼 썼다는 거죠. 예. 33.3333에 예.
33% 해당되는 만큼 불공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6개월치. 그런데 이 불공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 시 3개월 신고된 거에 불공 처리된 게 있다면 그거 뺀 나머지를 이 확정 때 추가로 불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 이렇게 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앞에 기출에서는 이걸 직접 계산하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예. 그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작성하는 거니까 오타 없이 잘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옵니다. 2016년 일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 내용이 발견되어 처음으로 2016년 10월 23일 수정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정기 신고서에서 수정을 작성하시오. 단 미납일수는 90일로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마시오. 확정 신고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수정 신고하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고 날짜는 일기 확정일 날짜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가끔씩 문제 나올 때이 부분을 수정 신고로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수정 신고로 안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 바꿔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음. 네, 그럴 때 수정 신고로 바꿀 것. 이 문제는 정기 신고서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온 데이터는 이거 확정 신고한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로 더 잘못된 것을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자,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추가로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수출 5천만 원, 매출 누락이 발생하였다. 부정행위 아님.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고 빼먹었다는 거요. 해당되는 자리에다 직접 넣어야 됩니다. 이거. 예, 확정 거 잘못된 거는 즉시 수정 신고합니다. 수정 신고할 때 기존의 신고서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이걸 수정 신고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을 때 이렇게 정기 신고에서 하라고 나옵니다. 6번에 5천만 원을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B사업자 최현에게 제품 운반용 중고 트럭을 2,200만 원에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이 말은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산세를 이제 부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럼 발급을 못했으므로 과세 기타 4번에다가 해야 되겠죠? 무증빙이므로. 자, 그래서 그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2,200만 원. 자, 근데 지문에 보니까 어떠한 말도 없으므로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예. 아무 말이 없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 2천에 200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 대책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 제조에 사용된 조화는 모두 맵세액 공제분이다. 자, 접대 목적으로 한 거하고 홍보용으로 한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하고 관계해서 쓰겠다고 사온 거에 대해서 제조를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부가세를 다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상 증여, 접대,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예,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한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우리가 상품이나 또는 재료를 사오고 이게 사업상 쓰겠다고 예, 공제받은 다음에 그걸 해당되는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예,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그럴 때 이거 다시 납부하도록 돼 있죠. 시가로 다시 납부합니다. 단 자가공급에
판매 목적, 타사 업장 반출만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얘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거고, 얘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죠.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시가로. 그 접대가 사업성 증여미로 이게 시가입니다. 이 부분 그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 목적으로 나가는 거는 자가 공급, 그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신고하지 말라고 돼 있으므로 그 시가 250만 원만 플러스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250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250 더하니까 2250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간주 공급은 무증빙이므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빼고는 예, 다 사업을 나눠야 되죠. 예, 자료를 다 넣었습니다. 가산세 처리해 보겠습니다. 가산세 누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미발급이. 미발급 62번. 62번. 예. 2천만 원.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죠. 2%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된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했으므로 학계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신고 안된 거, 신고 불성 시. 세액으로 하는 건데 영세는 세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신고 안된거 보면 트럭 200만 원에다 더하기, 그 다음에 25만 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 225만 원. 225만 원을 69번, 71번에 두번 넣고, 네, 그 다음에 직수출한 거는 세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91만 했으므로 절반이죠. 일단 과소 이쪽에 절반 대보겠습니다. 10%죠, 가산세가. 예. 그래서 10% 하시고, 거기에 절반하면 11만 2,500원. 그 다음에 영세도 절반으로 바꿔야 되니까 25만 원의 절반, 12만 5천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225만 원 곱하기 0.03% 곱하기 90 하죠. 6만 750원.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가산세 똑같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이게 뭐 특별히 어렵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끝났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은 1번 수동입니다. 자, 2번 수동이 되겠네요. 네, 3번도 수동이고, 4번도 수동인데요. 5번만 자동. 그러네요. 자, 회계 관리의 일반 전입 입력을 누르시고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매도강증권 평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이거 좀 쉬운 거네요. 전기까지 해서 나와야지 어려운 건데. 자, 올해 취득을 했고 그 금액이 만 원에 취득했는데 지금 1,500원 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차변의 매도강증권. 자,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강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골라야 돼요. 178번. 자, 금액은 500원 곱하기 1000주, 50만 원 되겠죠? 대변의 매도강증권 평가이익입니다. 예,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자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정리한다. 정리하면 되죠? 예수금은 차변에, 대급금은 대변으로 옮겨가지고, 환급 또는 납부세 발생 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 만 원은 영업의 수익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한다. 자비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변 있는 걸 차변으로 옮기는 거죠. 이거 내야 되는 매출세액이잖아요. 자, 세액 3,602만 원. 그 매출세액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35번 3,194만 5천 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은 미지급세금이 돼야 되겠죠? 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내는 거는 다음 연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3개월치 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변에 전자신고해서 10,000원 공제 받을 것이므로 그거 자빚 처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납부할 거니까 미지급세금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말 성급비용 2,400만 원은 공장 임차료를 1년치 선납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단기 거, 예. 당사는 2016년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구 공장 건물은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하였다. 성급비용에 대하여는 오랄 계산하기로 하며 음수로 분개하지 마시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올해 거 임차료를 주면서 성급비용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2,400만 원. 공장 건물. 그런데 그 공장 건물을 올해 쓰게 된 거죠. 성급비용 없애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급비용 먼저 2,400이 되고 이렇게 대변에 차변에 이 오랄 계산하라는 말은 이 건물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하는 건데 당사는 2016년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구 공장 건물은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까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건물을 공장 건물로 사용한 거죠. 공장 건물로 임차료 들어가는데 3개월치 즉 600만 원. 이제 3개월분입니다. 제조원가 예, 처리하고 나머지 9개월이 되겠죠? 9개월치 즉 4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구 공장 건물 이 건물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 임차료로 처리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머지 9개월치 하면 1,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걸 두 번째 걸 봉유생비로 가끔씩 처리하신 분이 있는데 봉유생비 아닙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료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을 올해 걸 작년에 미리 줬으니까 성급병으로 잡았다.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거 없애고 올해 그 건물을 이제 쓰는 거죠. 건물을 빌려 쓰는 거니까 전부 다 임차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임차료 처리할 때 먼저 공장에 물건 만드는 걸로 썼다. 3월까지는. 근데 4월부터는 그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에 물건 만드는 걸로 쓰지 않고 영업관리부 직원들 휴게시설로 썼다. 그래서 이걸 판매관리비 임차로 처리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처리하십시오. 이걸 봉유생비 하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임차료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막 했는데. 자, 그래서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차변의 임차료. 네, 3개월치. 차변의 9개월치. 판관비 임차료. 대변에 성급비용 2,400만 원 빼버리란 말이죠.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차입금 국민은행 만 달러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9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차입했을 때 9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말은 900만 원 나누기 만 달러 이렇게 하시면 차입 시에 9천 원대 차입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환율이 1,100원 간다. 아, 900원일 때 차입을 했는데 환율이 1,100원 간다 그랬으니까 900원이 1,1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200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200원 곱하기 만 달러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200만 원. 환율이 오르면 차입한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200원 오른 거에 대해서 그만 달러 200만 원은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결산 시에 평가할 때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그리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해야 되겠죠? 그 지문대로. 예, 국민은행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시고, 자, 1월부터 12월.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4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구매 의사 표시하면 팔린 것이므로 제품에서 420 빼서 입력을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자, 기말의 원재료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기말의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 넣습니다. 900만 원.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 넣습니다. 500만 원. 자, 기말 제품은 1620에서 420만 원 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얼마요? 1200만 원 넣어주고, 더 이상 입력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의 7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당 공제 버튼을 눌러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넣을 건데, 기본급 상여 직책 수당, 월차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10대 자격증 수당, 나머지 국민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타에서 비과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대 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0대는 비과세라는 말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김성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지급한 부분을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것도 비과세라는 말이죠. 필요시 수당 등을 등록하고,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자격증 수당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격증 수당은 등록이 안돼 있거든요. 과세업으로 판단하여 급여자료 입력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표시된 자료를 적용한다. 자, 그러면 기본급 그대로 쓰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상여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그대로 쓰고, 오차수당도 그대로 쓰고, 뭐 그대로 나왔네. 10대 비과세 그대로 쓰고, 비과세 효과 만족하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대로 쓰고, 야간 근로수당 없으니까 부로 바꾸고. 만약에 부로 안 바꿀 거라면 여기다 입력을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로 자격증 수당을 넣으면 되죠. 유형은 급여고, 정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지문에 맞춰서 그 자료를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7월 25일. 김성진. 자, 그대로 넣으면 돼요. 220, 100만 원, 25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10대 15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 35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대로 넣습니다. 거의 지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도 지문대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 한건안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야간 근로수당 나왔다면 그거 입력 안 하면 돼요, 혹시. 그대로 프로 하기 싫으신 분은.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황서라 쭉 나와 있습니다. 총급여 5,800만 원 이렇게. 예. 세대주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예, 사원등록 메뉴에 가야 되겠네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금저축 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다음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300만 원 있고 자녀와 아버지는 모두 소득이 없으며 아버지는 장애인이다. 황사란 여성입니다. 이게 부녀자 공제 못 받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의 총급여가 5,800만 원이니까. 예. 예, 총급여만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고요.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녀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녀자 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예,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을 먼저 누릅니다. 황설아. 자, 부양가족 명세 세대주 확인하고, 본인 거 등록돼 있고, 본인 거에 추가 공제 없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공제, 그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네요, 예. 자. 넣어보겠습니다. 배우자부터 넣어볼게요. 최민석. 이게 주민번호 등 오래 걸리니까 먼저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 300만 원, 총급여 300만 원이니까 그 배우자 공제되는 겁니다. 예. 총급여 5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랬으므로. 예. 자, 그 다음에 자녀 되고요. 아버지. 장애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와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장애인이다 아버지는 되어 있어요. 예. 장애인에다가 추가 공제해 주시고, 자, 아버지는 여기서 장애인으로 바꿔도 되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경로우대도 되고, 이렇게 부 이탁관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되고 안 되고 따져서 넣으면 되겠네요. 창을 닫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한 다음에 F2 코드 눌러서 황설아 불러오고, 자, 금액이 보이고 있죠? 총급여가 5,8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부녀자 공제 못 받았습니다. 예.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본인의 그 부양가족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합니다. 일단 자료를 넣었죠? 자, 본인 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동차 보험료 공제되고, 저축성 변액보험료는 안 되는 거죠. X. 종교단체 기부금 되고, 의료비, 질병, 치료 400, 미용목적 300. 미용목적은 안 됩니다, 이거. 빼버려야 돼요. 직불카드, 취득세, 대중교통, 취득세 안 됩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로 바꿔서 Save the Children. 지정기부금이거든요. 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고차 구입한 거 이거 안 돼요. 예, 빼야 됩니다. 이거. 예. 이제 배우자 카드 공제 대상이죠. 예, 등록금 되고, 안경 50만 원 받아야 됩니다. 50. 자, 그 다음에 학원비 안 됩니다. 취약자 아동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의료비 되고, 그 장애인 보장성 실비 보험료 되고, 아버지가 요건을 만족하고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도 되고. 잘 보고, 이제 입력만 하시면, 자, 끝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료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112만 8천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넣어보겠습니다. 기부금 더블클릭, 종교단체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500. 자, 한 명씩 넣을 때 이렇게 한 명씩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오면 또 더하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의료비 넣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본인에 가서. 질병권 400만 되는 겁니다. 네, 40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카드. 신용카드 더블 클릭. 좌측에 있습니다. 42번. 대중교통 180만원 먼저 넣으십시오. 네, 넣고. 자, 그 다음에 300만원은 안 되는 거고, 그 2000만원에서의 그러면 직불카드에다 넣어야 될 거는 1520 이렇게 되겠죠. 2000만원에서 300 빼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돼요. 이거 이런 거 넣을 때 2000만원 전체 금액에서 300 180 빼니까 480 빼는 거잖아요. 그럼 1520이 나오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저축 부분 61번인데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입력이 안 됩니다. 연금저축 탭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그거 돼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 2번에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클릭. 2번 연금저축 코드에서 F2 우리라고 치고 우리은행 고르고 증권번호 그대로 넣으면 돼요. 115577. 그 다음에 금액 400. 이렇게 처리하시고, 연말정산 입력에 가보시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61번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배우자. 자, 배우자의 지정기부금 더블 클릭해서, 종교단체 외이죠? Save the Children. 120만원. 이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다시 42번 더블 클릭.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300에서 이번에는 중고차는 공제 안 되니까 400만 원 빼야 돼. 차는 공제 안 됩니다. 예. 900만 원 넣으면 되겠어요. 900만 원.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비 더블 클릭.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 초중고 더블 클릭. 교육비 넣을 때잘 넣어야 돼요. 그, 240. 240. 이렇게 넣고. 학원비는 안 되니까, 네, 240만 넣고. 확인. 그 다음에, 안경. 의료비죠? 의료비 더블 클릭.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네요, 지금. 네. 자, 안경하고 질병 치료 할 건데, 안경은 50만 넣어야 되니까, 5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150.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반에. 끝났고,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험료 든거 있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200. 자, 질병. 치료 목적. 의료비 더블 클릭. 자, 아버지 나이가 72세니까 경로자 쪽에다 넣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 장애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다 넣을 수 있네요. 보니까. 두 개 중에 아무데나 넣으면 됨. 위에다 넣겠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700. 밑에다 넣으려면 그 두 개 더해서 1100만 원 넣는 거죠? 예. 확인. 예,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